여드름도 났어. 저 여드름 진짜 안 나거든요. 웬만해서 진짜 안 나는데 여드름이 났어요. 글쎄. 'Will you ever dance to move? 민석, you're so cute. 꽃꽂이라니. 오빠 안녕.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지루해. 읽는데 그렇게 와 이렇게 표현을 잘했단 말이야. 감탄이야. 막 이불 그렇게 있으면 안 더워요. 지금 에어컨 24시간 틀어놓습니다. 여기 여름 이불이에요. 굉장히 와닿는 말이다. 이 말은 오빠 시신은 여전히 괜찮습니까? 시신? 시신? 초점이 나갔다 들어왔다. 네. 왜 그럴까? 왜 그렇죠? 에어컨 24시간 켜놔요. 지금 더운 걸 너무 싫어해서. 민석, your favorite color, white, black. 몸 괜찮냐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좀 써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지금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건 오로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뿐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걱정하세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니 신경 끄셔도 돼요. 아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나는 꼭 중요한 날에 못생겼다. 너무 맞았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 정도만 읽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머리카락이 완전 상했네. 저는 이제 방송 마무리하고 잠을 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막 감기네요. 오빠 교복 입은 거 보고 교복 입어볼까 해요. 죄송하지 마요. Okay, what I just screamed by you come so close. 누가 번역 좀. Go to sleep, it's late, I'm from Mexico. 그러면 내가 작가 될게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방송 종료하고 자겠습니다. 내일 또 연습이 있어서. ...그런 책은 진짜 이제 방송 종료하고 저는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달 이제 공연 포스터가 올라왔죠? 여러분들 공연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정말 여러분, 공연 레파토리 전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듣는 곡, 처음 보는 안무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이벤트도 많이, 정말 재밌는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개, 짱구 베개예요. 안녕.